작년에 이제 그 스우파랑 스걸파로 이렇게 MC로서 인사를 들었었는데 처음에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제가 또 부산 사람이 와다 보니까 모든 부산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시옷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. 시옷 발음이랑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억양들이 어려웠는데 네, 스걸파를 진행하면서는 차츰차츰 약간 톤이 정리가 돼서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그냥 너무 이 제가 스트릿 댄스 댄서 출신이니까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이제 또 같이 후속작도 같이 하자 스핀 오프? 프리퀄? 프리퀄도 이제 스걸파도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 너무 소중한 또 추억을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번에 또 하는 게 있잖아요. 스멜파도 뭐 잘 불러주시면 좀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. 아니, 워낙에 춤을 좀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서 같이 즐기는 모습에 아, 네.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, 되게 같이 좀 즐거워진다라는 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스트릿 댄스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.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 깊고 그냥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혼자 무궁화호 타고 올라와가지고 막 서울대회 아식스틴 보고 새벽에 혼자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날에 또 다시 학교도 가고 또 그 쇼다운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게 왔고 비보이 제가 유튜브로 보고 배웠던 형들이 나오셔서 배틀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. 그래서 또 뭐 이번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네. 진짜 뭐 그런 댄서 씬에서 한 그런 호응이나 액션 같은 것들을 네. 저희도 보면서 좀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